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 기본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은 도시개발법하고요, 정비법, 나무파트를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9쪽을 한번 펴보시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체크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도시개발조합은 한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어떤 해에는 두 문제 나왔는데 좀 잘못된 것이고요. 한 문제가 딱 맞아요. 자, 그래 도시개발조합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먼저 도시개발조합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다.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지정권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정할 때 시행 방식도 정하는데요.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세 가지가 있었죠. 그세 가지 중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조합 만들어서 시행을 등가하는가. 바로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수용 생 방식인 사업장일 때는 조합 만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 이런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가? 자, 가장 먼저 설립 절차로는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토지소자 7명 이상 연대 서명해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동의서 얻고 정관 만들어서 처음부터 내죠. 그래,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지정권자한테요. 지정권자가 설립인가권자입니다. 이자한테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바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내주겠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만약 받았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 가서 주된 사업 소재지 법인이 있을 겁니다. 지방법이라든가 거기다 법인등기를 치는 거예요.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 사람의 계살체 법인격이 부여돼서 민법상 권리 주체 일종인 법인으로서 조합이 마침내 성립되는 겁니다. 조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조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된다.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았다고 해서 조합이 성립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조합은 성립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 최고 의결 기구인 조합총회를 반드시 듣죠. 총회를 열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한 것 동시에 총회에서 임원도 선임하고 여러 안건을 의결합니다. 이때 임원이라고 하는 거,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반드시 두고요, 한 명. 그리고
조합장 옆에서 보좌하고 업무를 대행해 처리하는 이사를 두고요. 해결을 감사하는 감사를 꼭 둡니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만 뽑아요. 그래, 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은요, 이렇게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된다. 그러면 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에 토지소유자 있죠? 토지소유자면 모두 다 강제로 조합이 된다. 강제적이다. 당연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런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 이뤄가지고 임원인 조합장에서 감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임원은 결격사유자가 있는데요. 바로 약적으로 미그만파가 있어요. 미피파금이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되고 2년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있는 자, 얘네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대원회는 이 조합원수가 50명 이상의 조합이 있다. 그러면 대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임의적입니다. 이때 대원회는 이 총회 권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총회에서만 전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총회의 전권 의결사항이 있어요. 전권 의결사. 이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총회 전권 의결상은 대원에서 의결 못 합니다. 예컨대 정관을 변경하는 문제.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여기요.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문제. 조합 임원 선임 문제. 환지계획 작성해서 의결할 때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자, 그리고요. 이 조합원은 조합 구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이 조합원은 조합총회에 참가해서 안건 의결할 때 보유 토지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행사예요. 이게 권리예요. 의무는요, 조합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경비.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라 하면 내야 되고 안 내면 연체로 나갑니다. 연체로 내라 그랬는데 안 냈다 그러면 징수당합니다. 강제 징수당하는데요. 이 조합 측에서는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위탁해요. 제주도는 특도한테 위탁받으면 얘네들이 강제 징수를 해다 주죠.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로 받아가고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다시 보죠. 교재 봅시다. 우리 교재 289쪽부터 보겠는데 조합설 민가를 여기에 있는 토지 소자들이 지정권자들 신청할 때는 일단 조합 정관을 작성해서 처음부터 내고요. 설립인가 신청서에다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토지 소자 동의서를 또 확보해야 돼요. 이때 조합설 민가 신청했던 동의요건 이 숫자 아주 중요하고 최소한도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이 있어야 이 조합을 설립해 나가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도움요건 중요한데, 이 토지 면적, 도시개발 사업은 땅을 미는 사업입니다. 토지구역 등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중요해. 그런데 여기 땅 주인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땅들을 여기에 한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에 한 50명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거 한 명, 이것도 한 명 이렇게 있다면 머릿수도 중요하지만 면적이 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땅 밀대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동의권 할 때 토지 면적을 항상 먼저 앞세웁니다. 야, 면적에 대한 요건부터 챙겨라 이렇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동시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릿수를 또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머릿수가 총수예요.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를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면적이 먼저 나오고요. 동시요건입니다. 이 요건 맞춰서 설립인가 시행하면 지정권에 인가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가 받았는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변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우에 변경인가 받는 게 아니고 변경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로 아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 우리 사무소 어디다 할게요? 라는 주된 사무소를 기재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것은 경미한 상을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 조합원한테 이렇게 알려요라는 공고 방법도 바로 인가 신청에서 처음 써야 되는데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경미한 상이니까 신고하면 된다. 이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290페이지 가로 2번 그 동의요건 나와 있죠? 동의요건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이 동의요건 그 동의요건을 꼭 암기하시고 이때 동의자수 계산 어떻게 하냐 이 면적 계산할 때 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국공이 포함해서 면적 계산해라 총수 계산할 때에 토지소자 한 필지 토지소자가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소자로 인정하면 된다 근데 한 필지인데 집합금으로 설명이 가능한 법률에 따라 구분 건축물이 있고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한 명 한 명 토지로 인정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중요하죠. 그다음에 동의를 했던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내기 전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인가 신청서 내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처리했다면 동의서 빼줘라 이렇게. 그리고 동의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토지를 소유권 넘겨받았어. 여러분이 승계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동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한 걸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설립 등기 가로 3번 30인의 주된 사무소 소지 가서 등기라. 오른쪽에 2번 등기하면 법 인계에 부대해서 법이 된다. 등기해야 성립한다 중요하고 동그라미 2번 이 조합이 이렇게 등기해서 법인 돼가지고 탄생되면 이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이 있는데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민법에 보면 사단법인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규정되어 있고요. 조합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사단법인. 왜냐하면 이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은 사람의 개설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법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이라 하는 거예요. 고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지 재단법인 조합 아니다.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중요해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다 된다. 아까 했고요. 이렇게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 동의했던 토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자도 다 처분된다. 꼭 아시고. 박스 안에 1번 읽어두세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하고요.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함받으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합원은 경비를 내야 된다.
그게 의무다. 그 경비는 한 장 넘어서 일단 보고 올까? 293표 보면 조합원의 경비 부담해가지고 이 경비를 내야 할 자가 안 냈다. 그러면 연체로 나간다. 마지막 줄. 연체로까지 안 내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조합은 직접 강제 증서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특도 시장군수 구청한테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아서 그네들이 증서에다 주고 바로 증수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다시 고생했다라고 빼주냐. 4% 이거 꼭 아시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291페이지 그 밑에 처벌금지, 차별금지, 조합은 환직을 작성하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재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된다. 조합에는 임원을 꼭 둔다. 이사, 감사, 조합장을 꼭 둬라. 아까 했죠. 동그라미 2번. 이 조합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뽑습니다.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격사유 꼭 봐두세요. 미피피 파금 아까 했죠.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임원은 이 땅 주인이 갑이었다 합시다. 갑이 조합장이 되었다 합시다. 총회를 가지고 조합장으로 당선됐어요. 조합장이 있던 갑이 자기가 이사도 해먹고 감사도 해먹고 직원도 다 해먹을 수 있냐? 안 된다. 겸직 금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5번. 조합장, 이사. 원래 이 조합장과 이사는 법인인 조합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법률행위라면 법률행위 효과는 법인인 조합의 규석에서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조합장 이사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을 제기한다. 이걸 자기 소송, 자기 계약인데 그때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조합 이익을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아주 중요해요. 5번. 5번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 밑에 조합장 박스 안 조합장을 조합을 대표 그 조합 사무를 총괄 총회 의장 대원의 의장 이사회 의장이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총회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밑줄 친 거 보면은 그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환지계획 작성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은 조합총회에서만 정권적으로 의결해서 처리하지 대원에서는 절대 대행해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 거기 별표 써놨죠.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1번부터 11번까지 밑줄 친 것은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밑줄 치지 아니한 사항은 대원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특히 그 10번 조합의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한 경우는 그때는 대원에서도 처리해도 되지만 아직 청산금 징수기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합병해산은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그리고 2번 이 대원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원을 둘 수 있다. 50명 둘 수 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다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문제를 처리했고요. 넘어가면 296페이지 실시계획의 작성 1번 중요표 실시계획에는 뭐가 꼭 포함되어야 되는가? 지구단위계획 중요하고요. 인가권자는 지정권자다. 지정권자 자기들이 시행되면 자기들은 인감받고 고시하고 들어간다. 동그라미 3번. 실식을 작성할 인가하는 경우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 구청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받으시고. 오른쪽에 297페이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실식을 고시했다 그러면 실식했다 줄 거예요. 297페이지 실식을 고시하면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도 확정고시 되죠.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도 확정돼요. 지구단위도. 자, 이렇게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인가 고시했다, 작성 고시했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실시계획 속에는 뭐가 꼭 포함되어 있느냐? 지구 단위계.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 인가 고시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지구 단위계획도 확정 고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지구 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가로 다 결정 고시해야 되죠. 그런데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국토계법상 지구 단위 계획인 도시 군가에게 결정 고시가 있는 걸 간주하죠. 그래서 그 사업장 안에 종전에 도시 군가로 결정했던 종전사항이 있었다. 이번에 고시된 게 있었다. 서로 종전 끝하고 이번에 고시된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법으로 하면 이거 종전 것은 국법이 되고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신법이 되죠. 그래서 신법 우선을 지각하게 돼서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로 간주된다. 이렇게. 자, 그 내용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꼭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실시계 고시하게 되면 이제 사업에 착수한데 그 사업장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실시계 인가고시 작성 고시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농지가 있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을 다 걸치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것과 현재에서 농지 전용에서 개발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산지가 있으면 산지가법상 산지용 허가 등을 받은 걸 간주하죠. 그리고 이제 만약 사발댁에 여기다 주택을 좀 공동주택 30세 대상을 지겠다. 그럴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도 받은 걸 간주를 하죠.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할수 있어요. 또 건축법상 건축화도 받은 걸 간주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 박스 안에 보면 6번, 7번, 뭐 10번, 9번 이 정도는 좀 읽어두십시오. 실시에 고시했으면 그런 것들을 일괄 의제 처리하고 있다는 것, 절차의 간소화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시면 통과해도 되겠고, 자, 302페이지 아까 이 시행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 이미 시행 방식이 확정돼 있을 건데요. 개발 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해서 고시를 해주니까요. 시행 방식은 그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 상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죠. 자, 302페이지 2번 시행 방식 결정해 가지고 시행 방식 1번 읽어두시고 2번 봐두시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시행 방식과 관해서 수용 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상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수용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엄청난 보상금 사업 공사비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조서 효용적인 공공수를 정비를 위하여 토지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공공수 설치 변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오른쪽에 넘어오셔가지고 시행 방식 변경했죠. 이 시행 방식은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도시발굴을 딱 지원 고시할 때에 도시발굴 지원 고시할 때에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 내용에 있다가 여기에서는 뭐 수용 방식을 하겠다, 혼용 방식을 하겠다, 환지 방식을 하겠다 이렇게 딱 시행 방식 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도시발굴 지정해 놓고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꿀 때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시행 방식으로 하자 했던 장소 너무 땅값이 폭등해 가지고 보상 처리가 힘들다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개발사 원주인한테 주고 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발굴을 지난 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호원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도 바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던 장소를 시험 방식으로 하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거 보면은 자, 시행 방식 변경해가지고요. 지정권에는 박스 안에 있는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변경할 수 있냐? 공공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수용상 방식을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공공시행자가 시행 방식 호운영의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바꾸는 가능하고 그리고 시행자들 타 수용상 방식인 사업장을 호운영 방식으로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될 것 같고 308페이지. 자, 이렇게 이제 실시계 고시 떨어져서 시행자 실시계 고시 떨어지면 늦어도 2년에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죠. 착수한데 그 사업장이 수용 3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수용 3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시행자들 이 사업장에 있는 토지, 뭐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의 권리, 이의 권리,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광업권, 어허권, 무로 사용 권리, 양식어권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토지 등을 해야 돼. 토지 등. 이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이 시행자는 크게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공공시행자도 있고요. 국지정고 민간 시행자도 있죠. 자, 공동 출자 부분이 있는데 이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조합은 수용 방식인 사업장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 빼고는 나머지 다 될 수 있죠. 조합은 오직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는 사업장일 때는 조합이 시행자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때 이 시행자라면 시행자의 자격이 있다면 다 수용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용생 할 때 적용하자는 법이 있죠. 공치법. 공익사불리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 이 법을 갖다 준용해서 수용 보상이 돼요. 근데 공치법에 가면 수용권을 시행자가 부여받고야 한다. 공익사발한 시행자가 수용권을 부여받고야 할 때는 공치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수용권 인정되죠. 그리고 수용권을 인정받았던 그 시행자들 수용하게 될 토지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보상 처리를 해서 보상을 엄벌해 줘야 되죠. 그래 보상 금액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결되면 토지 수용했다가 재결 신청해서 재결받아서 보상을 결정해서 처리합니다.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사업 인정 효력을 박탈해서 수용권 환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에 대한 틀에서 도시발사업을 하게 되는 이 도시발사업 시행자들은요. 공치법에 대한 이런 규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야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통해서 수용권을 너네들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된 토지의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개발계획의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의 세사 목록, 세부 목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딱 고시했다. 이걸 세부 고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시한 때 수용권을 너네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용권 발동된 상태죠. 이렇게 이세 목록 고시했음으로써 공직법상 사업인점이 고시에 있었던 거 한 줄을 해주겠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죠. 그리고 재해결 신청 기간도 이 1년을 적용하지 않고 이 개발계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정하는데 뭐 3년 동안 하겠다. 개발계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만 재해결 신청을 해주면 된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법상 두 가지 특례를 제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직법을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을 하면 되죠. 그 내용이 308페이지에 가로 2번 수용권 등 발생 시기 동그란 1번 그 다음 밑에 3번이 나왔죠. 3번을 2번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그래 그 내용 동그라미 3번으로 되어 있지만 3번 중요하니까 3번 중요표 해서 봐두시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시행자라면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권 대상에 드는 토지 세부 고시가 있었으니까 수용권을 다 발동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 시행자라는 자들은 수용을 하기 위한 추가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민간 시행자 너네들은 수용을 하려면 추가로 동의 요건을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에게.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3로 나눠서 3분의 2상을 아예 너네들 소유해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짜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10명 중 5명 이상인 이걸 토지 수자 2분의 1상이라고 그러죠. 2분의 1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를 받아라. 그리고 나머지 동의했던 자들은 나름대로 땅값을 원만하게 바로 제시했고 수용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금이라도 받고 지금 동의해 준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명이 끝까지 큰 액수의 땅값을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 동의 안 해주겠다 하면 그네들 것만 수용해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자 민간 시행자라는 자들은 수용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민간 시행자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공 시행자는 수용할 때 이제 금방 그런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민간 시행자 너네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에 해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에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기다 써놔요. 민간 시행자의 수용 동의 요건 이렇게. 민간 시행자의 토지 수용 동의 요건 이렇게. 그러나 공공 시행자에게는 이런 동의 요건 필요 없다. 꼭 이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309표 보면 토지상환 채권이 나와 있죠. 이 토지상환 채권 중요합니다. 수용 상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요, 이 안에 있는 땅을 바로 소유권 넘겨받을 때에 다 그냥 다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선,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선제적으로 땅을 사들여 들어갑니다. 이걸 매수한다 하죠. 매수하다가 안 되면 수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할 때요, 이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주자에게 바로 물어보는 거죠. 이 땅값이 5억 나왔는데 5억을 현금으로 다 받아갈래요? 라고. 일부인 2억 5천만 일단 현금 받아가시고 2억 5천에 상당한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하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주겠다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증서를 주죠. 그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협의 매수할 때 응하지 않으면 결국 수용당하죠. 수용할 때는 현금 모세 원칙이죠. 현금 모세. 그래 이제 그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시행자도 좋고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좋은 거예요. 그래,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조그마한 땅한 필지 살라고인데 막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요. 사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여기 원래 원지주라면 이 토지상환채권 하나 받아놨을 때 엄청난 바로 희망이 생길 수 있죠.
2억 5천의 상당을 도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땅으로 받아놨는데 그 땅이 5억 됐다, 7억 됐다. 그러면 그다지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도 좋고 시행자도 좋은 것이죠. 뭘 발행해서 처리하면 토지상환 채권. 시행자는 엄청난 보상을 다 준비해야 되는 부담을 덜어서 좋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다 현금만 보상받고 나가면 다음에 사업 끝나고 나서 땅살때 바로 조그만 땅을 사더라도 자기가 내놨던 땅은 엄청 컸던 것인데 살려고 하는 땅은 조그만한 땅을 사더라도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보상금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 지주들에게도 희망을 줄수 있는 것이 토지상환 채권이죠. 이 토지상환 채권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먼저 무슨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만 이 토지상환 채권이 발행되냐? 수용상 방식, 환지 방식일 때 아니고요.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 시행자는 크게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얘네들이 있는데 공공시행자도 민간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는데 공공시행자는 발행할 때 보호증 필요 없다. 근데 민간시행자는 보호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발행 규모는 일단 발행할 수 있는 사유는 토지세 원한 경우서 매수금 일부 쪽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분양해야 할 토지 분양해야 할 건축 면적이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 김영식식으로 발행한다는 것. 발행에 따른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에서 명의 변경을 해 나갈 때는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있는 취득자의 생명 주소를 변경해야 되고요. 원부에도 또 토지상환 채권 증세에서도 취득자의 생명과 주소를 변경해야 대항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한테 발행했다는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질권을 목적으로 할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깔끔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선수금이 나오죠. 선수금. 선수금은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시행자들 엄청난 보상과 사업에 따른 공사비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땡겨 쓸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고 한 자들, 원영리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미리 땅값을 미리 땡겨 쓸수 있는 걸 선수금이라고 해요. 막 미리 선 받을 수, 그래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미리 땡겨 쓰려면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은가 동시에 바로 공사 진축률이 10% 이상 도달한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받으십시오. 가로 1번, 2번 받으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박스 안에 2번 민간 시행자에다 줄 것이고 나번에 공급하는 토지에 그 공사 진축률이 10%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원영지 공급 개발이 나와 있죠. 이 원영지 공급 개발과 관련해서 원영지라는 것은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도시법 안에 있는 땅을 일단 협의 매수했던, 수용했던 다 소유권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다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밭, 야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는 원래 상태 토로서 원영지라는데 이 원영지를 일정한 법정된 자에게 사가도록 해서 그 자들이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걸 원영지 공급 개발합니다. 이때 원영지와 관련해서 바로 원영지는 아무에게나 공급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국지공인 공적 주체하고 학교 용지 공장용으로 직접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만 공급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때 원영지 공급을 하려 할때 시행자는 바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한테 승인 안 받겠지만. 그래 승인을 받고 원영지 공급할 때 원영지 공급 면적이 중요해요. 1, 2, 3등으로 나눠서 3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줄 있죠. 마지막 줄. 이 수치. 원영지가 세자니까 3분의 1이다. 2분의 1이 아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원영지를 공급해서 개발을 하게 할수 있다. 원영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바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네들이 바로 사겠다 그러면 오세요. 땅 받아가서 계약서 줘버려. 이게 수의계약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학교용지 공용으로 사겠다라고 한 자들은 경쟁입찰로 붙이고 경쟁입찰의 이해상 유찰되는 수익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12페 보면 가로 5번이 있을 겁니다. 이 원형지를 넘겨받았던 자들 아주 싸게 넘겨받은 것이죠. 예, 원형지 공급가격을 보면은 원형지 공급가격이 어떻게 결정나냐. 31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따라 시행자가 원형지 시장 기반수로 공사를 대한 금액을 기준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이렇게 아주 싸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넘겨받은 자들은 자기가 개발하지 않고 바로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전매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봐주냐? 아닙니다. 10년에는 함부로 매각하지 말고 너네들 직접 개발해라 이렇게 규제하죠. 그런데 가로 5번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중요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됩니다. 자, 그네들이 아니면 10년에 보면서 원형지 공고 받아서 공사 완료 공급부터 5년 공급계약 체결했다면 10년에는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는 원형지 매각을 못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313페 보면은 이 수용 상방식 가지고 이 시행자가 사업을 다 진행해서 끝냈습니다. 그래, 이 여기가 수용 상방식을 제공하는 사업장 해가지고 시행자가 땅 다 소유권 넘겨받고 개발을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다 끝냈어요. 이렇게 다 구획정리 사업을 끝내가지고 준공사 받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사 받고 바로 이걸 공사하려 공고를 해서 마무리 짓는데요. 이렇게 준공사 받고 공사하려 공고했으면 공사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조성된 토지가 나오겠죠. 이걸 공부할 때 공급계획을 짜 이렇게. 그래서 공급계획을 짜서 이 계획대로 공급을 하는데 이때 공급계획을 짜가지고 이 계획을 자 313페 보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은 고시된 실식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하고 이 공급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서 보면 314페이지 가로 2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준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시행자는 기반시설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받으시고. 가로 3번. 이 조성토지 공급 방법에서 원칙은 경쟁입찰, 예외, 추천방법, 수익계약이 있죠. 어떤 토지일 때는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냐 중요해요. 국민택 규모 이하인 주택건설용지, 주택부산 공공택지, 330평부터 이하의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용지, 그 다음에 공용지. 이렇게 네 가지는 추천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수익계약. 시행자는 오른쪽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이런 사유의 토지일 때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성토지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서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다. 그럴 때에는 추천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오른쪽에 일반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할 때는 수익계약으로 된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국지공한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또 이네들이
이네들이 50%를 초과해가지고 출장 부동산 투자에서 공부할 때 이때도 수익약으로 팔아도 됩니다. 2번 실시기에 따라 전치하는 실손을 유지할 필요한 7선 토지를 공부할 때도 수익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토지 상환할 때도 수익약. 5번 토지 규모 향상 입지 조건에 비추어 토지 이용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할 때도 수익약으로 줘도 됩니다. 마지막에 경쟁입찰 추첨 결과 이해상 유찰된 토지도 수익약으로 공급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공급할 때는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매긴 감정가격이 있어요. 그 감정가격 중에서 경쟁입찰로 팔 때는 최고로 입찰하는 데 팝니다. 그런데 2번이 중요해요. 2번 감정가격으로 정해서 팔아도 되는 땅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정해서 팔아도 되냐. 넘어가서 보면 공공청사 박스 안에 공공청사용으로 쓰겠다.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이용하겠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에 유료로 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하면 안 돼요. 무료로 이용 운영하겠다. 행정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수익약 방법으로 팔아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각 그 정도는 좀 받으시고요. 넘어가셔서 바로 317조 넘어가 보시면 318조 이게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들어왔던 내용인데 공공시행자와 민간 참여자의 민간 공동 출자본 설립과 도시발사합 시 그래 이 민간과 공공 공적 주체가 연대해서 민간 공동 출자본을 설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나온 이윤이 있다. 이윤을 민간 참여자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겁니다. 가로 2번은 꼭 알아주세요.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의 출자자인 민간 참여자와 민간 공동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공사비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한 비용의 10% 이내를 한다. 이거 중요해요. 10% 이내.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한 비용의 10% 이내를 한다. 꼭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민간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그 정도. 가로 4번. 민간 공공시행자 민간 참여자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 체결. 이때 협약을 체결했다면 오른쪽 넘어가 봐요. 가로 5번. 협약을 체결했다면 승인받은데 누구한테 승인받는가? 지정권자. 근데 지정권자가 민간 공동 출자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민간 참여자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 내용에 대하여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받으세요. 6번. 개발리그 재투자 해가지고 민간 공동 출자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리그 중 민간 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리그이 협약에서 정한 민간 참여자 이윤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납입. 2. 시군구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을 설치, 그 비용 부담. 해당 도시발경 내 기반시설을 설치 위한 토지, 임대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인하용으로. 해당 시군구 내에 임대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 이런 네 가지 정도로만 바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은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받는다는 것.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고요. 좀 쉬었다가
제6장 환지방식의 사업성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